리포트 즐겨. 아, 이게 힘들어요. 가는 게 힘들어. 가는 게 없으니까 파이팅. 믿어요 리포트. 아, 믿어요. 저게 저기 아시겠지만 이제 드립커피가 시중에서 먹으면 돈이 3천 원 더 비싸거든요. 맞아. 네. 왠지 셰프님이 만들어 주시면 엄청 신선할 것 같아요. 셰프님한테는 그렇죠. 거의 사발면 같은 거예요. 아, 괜찮아요. 끝났다. 아. 아직 안 끝났어. 좀 더 해야 돼요. 예예. 예. 아, 빨리 가야지. 어우. 자, 대우 씨가 오전에 사온 살짝 풀어서 먹고 계란 치즈 할거야. 아, 오케이. 쟁반 해물짜장. 하체 보니까 운동선수는 아닌데? 자, 누구야? 고맙습니다. 물이 이렇게 많은 거지? 아, 우리 골 대호. 대호. 이분도 대호네. 네. 야, 임원이잖아. 공식 임원. 머리를 쓰자. 머리를 쓰. 딱 보내, 입간판. 와, 우리 아나운서분들 머리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지? 야, 선반이더니 이제 그냥 자연인인데. 손님들이야 뭐 방에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잘 주무시네. 푹 주무시네요. 아무도 없지? 창고에도 없고. 아침인데? 주방도? 자는 거 아니야? 아직도. 아, 직원수들 자나 보다. 이래서 내가 안 쓰였는. 어? 뭐야? 없어! 어디 갔나? 일어났네? 어디 가신 거야, 도대체? 나간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어? 저 우리 텃밭인데. 벌써? 야, 잡초 제거, 잡초 제거. 오, 부지런. 와, 야, 야구팀. 아, 다른데요? 아, 안철호님, 요 모습에서 지금 미소가. 아, 이거 잘한, 아주 칭찬해. 하루? 네, 오. 계란 후라이. 어, 뭐야?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우. 나이스. 저희끼리 하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왔지? 우리가 못해서 좀 더 도와주러 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표정 안 좋아요. 이 좀 운동인들은 그걸 바로 경계하네. 그렇지. 제가 지금 내려가서 쭉 훑고 올라왔는데 한번 제가 호되게 호통 칠려 올라왔는데 혹시 운동부? 왜? 혹시 운동부? 이 이른 아침에 텃밭 가꾸려고 지금. 이건 잘한 거야. 이거는 진짜 예. 제가 그냥 오늘 안세호님이 못 오셨으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옆에서 이제 살살 이게 좀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오세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맞아. 제가 이제 쓱 보면서 저도 이제 나름 경력직이니까. 뒷짐지고 지금. 거슬렸어. 아니, 그냥 이렇게 좀 안세호님한테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건데. 원래 저기 선수들은 또 규율이 세거든요. 아니, 근데 임원이기 때문에 서열은 높아요. 아, 그럼요. 네. 시어머니가 한 번 는 느낌이야, 지금. 뒷짐을 놓지를 않으시네. 이게 사실 이제 텃밭이 이제 너무 중요한데, 이 높이도 중요하지만, 이런 헐렁헐렁한데, 이런 데를 좀. 자기 바지가 더 헐렁거리는데, 뭐. 왜 우리 펜슬을 헐렁거려? 저희는 한 편입니다. 오늘 이제 호텔을 위한, 손님들을 위한 한 편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이제 저도 협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이거 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까요? 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까요? 근데 아침을 뭐, 아침 뭐 해드립니까? 아, 아침 뭐 잡아야지. 뭐 하러 가야 되는데. 아, 해루질 또 바로 가야지. 그렇지. 오늘 근데 제가 지금 바다 상태를 보니까 또 만조 중에 만조 들어가 보니까. 만조 중에 만조? 만만조.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약간 해안가를 보면서 갯바위에 있는 것들? 해삼 좀 채취해가지고. 약간 식히는 느낌이네요. 식히는 느낌. 통발, 안세호님이 이렇게 좀 넣어놓은 통발 있거든요. 네, 통발을 일단 꺼내봐서 그 안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아침 하시면. 너무 좋다. 통발 우리 안세훈님 미리 준비하신 거. 진짜? 야구부가 아무리 야구부라도 예? 이 무인도에서는요 경험이 최고입니다. 아이, 그럼요. 엄청. 우리는 어쨌든 들어온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고 우리 선수는 같이 기강 잡아야지. 두 명의 대원이 있을 수 없다.
좀 모였어요. 가까이 모여서 이야기. 우리가 일단은 오늘 슬로건이 머리를 쓰잖아요.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전략 어떤 전략이 나올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죠.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이러면 이현국 선생님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메뉴를 못 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뉴 좀 메뉴를. 근데 헤르즈 팀이 좀 와봐요. 헤르즈 왔다가 아, 지금 머리를 못 쓰고 있네. 아, 계속. 온다. 왔어? 뭐야? 뭘까? 뭘까? 잡은 거야? 뭐 잡았어? 아, 우리 엄마 손 파. 아니 엄마 손? 엄마 손? 엄마 손이 뭡니까? 엄마 손은 안 돼요. 뭐? 거북손. 야, 저 거북손은 진짜 엄마 손만 하다. 아, 근데 지금 물이 너무 안 빠져가지고요. 물이 덜 빠져가지고. 물이 안 빠졌어요. 지금 딱 보니까 물이 안 빠졌잖아. 거북손밖에 지금 가진 게 없네요. 금방 거북손은. 그럼 어디에 저 이거면. 대체 케일 한번. 아, 이제 천상이 이제 어쩔 수 없어. 필살기 나가야지. 필살기? 해내요? 해냅니까? 일단은 거북손하고 어저께 우리 군부가 잡은 게 있으니까. 그거면. 아, 뭘까? 해물 쟁반 짜장면 갑시다. 해물 쟁반 짜장면 갑시다. 오. 와, 이거 이렇게? 야. 본인의 최대 필살기 쓴 거예요, 지금. 아, 원래 쟁반 짜장이 저 오징어가 또 약간 히든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 거북손으로 하는 거죠? 네. 오징어 네. 대신 이제 거북손으로. 짜장면은 양을 좀 이렇게 많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재료가 없지만. 쟁반 짜장. 그렇지. 그리고 하나, 둘. 머리를 쓰자! 아, 좋습니다. 아, 우리 빨리 일자불란하게 불 떼고 냉장고 가서 재료 갖고. 지금 이현복 셰프님만 머리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식사 금방 해드릴게요. 배고프죠? 아니,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아, 기대하겠습니다. 아, 이런 만 들으시면 맛있게 네, 감사합니다. 셰프님 안 계셨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자, 이제 빨리. 중식은 또 속도잖아요. 예, 예, 그럼요. 속도잖아. 야, 팔들 속도, 와. 나 짜장에 오이 들어간 거 제일 좋아하는데. 아우, 너무 맛있지. 어이야. 자, 거기에 이제 군소 올라갑니다. 여기 또 이제 혀를 쳐주지, 이렇게. 어우, 깜짝이야. 아니, 이제 안경 끼세요, 이제. 군부 없었으면. 군부 없었으면 어떨 뻔했네, 진짜. 야, 진짜. 공부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아, 저기 있네. 뭐야, 저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 너무 고객들이 너무 계시는데. 혹시 욕은 안 써놨겠죠? 아니, 혹시 뭐. 아, 다들 자신 있는 거야? 뭐 있어? 아니, 근데 잠깐만. 고객들 보고 있는데 그렇게. 아니, 고객들이 얼마나 민망해, 지금. 결국에 저 세 분이 다 쓴 건데. 그러니까. 어제 뭐 실수한 거 없죠? 다들. 아, 최선을 다했지, 우리는. 엄청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봐요? 어이, 뭐 이렇게 막 한 장? 한 장이네, 딱. 뭐? 아닌가? 모닝커피. 모닝커피. 이거 되죠? 이거 안 되는 거 없어. 어, 있어? 생도. 생도 다 있죠. 생도 볶아가지고 갈아서 내려서. 진짜? 그렇게 한다고? 네. 자, 우리 안세호의 시그니처. 아마 오신 분들이 우리가 커피 마시는 걸 봤나 봐요. 방송으로. 그래서 드시고 싶었나 봐요. 아, 이 커피가 몇 개고? 오, 한 짓이 나 달려. 카페인이 필요해. 한국인은 카페인으로 살아가야지. 먹을 수 없는 곳에 가서 꼭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네. 아, 그럼요. 우리 대윤님하고 네. 리포트님이 콩커피 갈까요? 네. 오, 야, 스냅이 아주 그냥. 와, 그리고 이거 콩커피. 아, 자, 우리 정화님이 아. 보관해둔 생두를 아, 이거를 아니, 잠깐만. 뭐야. 아니, 거기다 부채질을 하면 아 이게 커피 커피 껍질이 껍질 껍질 아 날리게 아, 껍질 날리는 거 오 좋았어 머리 머리 썼어 오 좋아 머리를 썼어 아 커피 비가 내려와 처음으로 썼네 처음으로 와가지고 이제 좀 돌아가네 역시 우리 임원 아 다르잖아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껍질이 터져있어 저렇게 살살 태우면요 산미가 더 올라와요 진해지죠 고소해지고 근데 저게 은은하게 벗겨야 되는데 불이 세니까 타는 것 같아
불이 세긴 한데. 네. 아이고 다 탔다. 어묵고기가. 안 돼. 불. 아 그만.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빼. 너무 심했어. 빨리. 저렇게 되면 빨리 건져서 그 속태 열기에 있어서 그냥 불 없어도 볶아져요. 그렇지. 리버드. 죽여. 아 이게 힘들어요. 가는 게 없으니까. 파이팅! 믿어요. 니버드 믿어요. 150! 150에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가 몬스터즈에 있습니다. 우와. 와, 불굴의 리포트 드디어 해냅니다. 자, 반면 이제 짜장 소스 들어갑니다. 와. 마늘 살짝 볶아주고. 왠지 셰프님이 만들어주시면 엄청 신선할 것 같아요. 셰프님한테는 거의 사발면 같은 거예요. 거북선. 아, 이제 넣는구나. 거북선 들어갑니다. 아, 약간 오징어. 오징어 역할하고. 그렇죠. 중간에 쭉쭉 씹히면 얼마나 맛있어. 아, 맛있겠다. 벌써 맛있겠다. 아, 지금 뭐 냄새가 섬 전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짜장 냄새가. 좋아. 아, 근데 저기 기다릴 때 냄새 진짜 대박이겠다. 저 죄송한데요. 손님 좀 목 빠지시겠어요. 조금 넣어주세요. 이쯤에서 면을 삶아주고. 자, 면 들어가고요. 국물? 오케이. 아. 그 힐링돼요. 저는 면 이렇게 얼음물에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저장면이 힐링이야. 잘했다. 아, 면 좋아요. 끝났다. 아직 안 끝났어. 좀 더 해야 돼요. 예. 누가 해야지. 짜장면은 면 위에다가 얹는 거고. 쟁반 짜장은 면 같이 들어가죠. 볶을 때. 볶음 그렇죠. 불맛이 좀. 면도 딱 양념이 잘 되어있어요. 아우, 냉장고에서 또 신선한 야채. 와. 아우. 하네, 하네. 하시네. 아, 튀기듯 튀깁니다. 튀기듯. 아, 후라이를 튀기듯이? 튀기듯이. 와. 그렇지. 잘 튀기듯이. 어우. 자, 대우 씨가 오전에 사온 사자 풀어서 먹는 계란 시력 할 거야. 아, 오케이. 쟁반 해물 짜장.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와, 빨리 출발. 와. 자, 너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유, 배고프실 텐데. 양이. 아, 네. 와, 대박. 사발 아니야? 저거 사발? 진짜 크다. 우와. 이렇게 먹어야 돼, 쟁반 짜장. 재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필살기를.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 진짜요? 아유 그럼 잘 됐네요. 다섯 발 터지게 드시죠. 네네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거의 이제 다 드시지 않았나? 후식으로 딱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커피? 슬 그러면 커피 한번 나갈까요? 커피. 아. 저희는 이제 기계가 없어서 저희가 이것도 잘 내려야 돼요. 천천히. 근데 기가 막힙니다. 오, 좋아. 오, 색깔 좋은데요? 진하다. 오, 오케이. 좋아. 야. 아, 저기 아시겠지만 이제 드립 커피가 시중에서 먹으면 돈이 3천 원 더 비싸거든요. 맞아. 네. 우와, 다 드셨다. 와. 어, 다 타이밍 딱 좋다. 오. 야, 저걸 다 드셨어? 많이 드셨네. 아,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아,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 너무 아, 그래요? 맛있어. 저희가 딱 타이밍 좋게 커피를.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타이밍이 딱 좋다. 조식 코스 좋은데요? 좋지. 네, 해물 쟁반 짜장에 커피 한 잔. 고객의 소리 하면 드셨더라고요. 니퍼트랑 대은이가 직접 갈았어요. 손 조금 아파요. 네. 손 조금 아파요. 네. 손님. 잘 먹어주세요. 잘 마셔. 잘 마셔. 잘 마셔. 잘 마시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짠.
아 진짜 커피 맛있다. 너무 맛있다 커피. 아이 맛있다니까. 호텔 맞다. 그치 호텔 맞지. 그렇지. 아 만족도 높네요. 오 대박 대박. 오. 어 잠깐만. 뭐야? 돌고래 또 나타났어? 나타났어. 이 주변으로 왔어. 이 앞으로. 여기 자주 나타나네. 돌고래. 우와. 호갱이. 돌고래. 우와. 호갱이. 우와 대박. 네. 오. 이렇게 이름이 돌고래. 아 맞네. 대박. 빙빙빙 돌고 막 제동 높이는데. 와, 정말이야? 짜장면 냄새 맡았어. 짜장면 냄새 맡았어. 어, 저 계속 놀고 있어 지금. 어, 저 봐. 가족인 것 같아. 가족. 어, 가족이야. 가족. 아, 이거 돌고래도 촬영하지 마. 보다 저기 저 앞바다에서 나온 건 처음이에요. 보통 우리 뒷편이나 그렇죠. 다음에 제가 한번 친구들이랑 소통해서 개인기도 좀 할 수 있게. 공 하나 던져주고. 네. 튀기게. 어, 이렇게 쇼 쇼 한 2시까지. 노골대 하나 들고 있고. 오케이. 야, 돌고래 투어 있잖아. 우리가 진짜 투어 한 거야, 지금. 아, 느낌이 좋은데요? 뭐야. 아, 감사합니다. 아, 자, 아, 맛있게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고춧가루 필요하네. 고춧가루. 살까지. 자, 그렇지. 고춧가루, 나도 고춧가루. 잘 먹는다. 잘 드신다. 유희관 씨는 뭘 먹어도 참 맛있게 먹어요. 현지에서 먹는 느낌이 나. 와, 오, 진짜 대박. 와, 상상. 와, 이거 나와야 돼. 어, 리포터는 맛있는 거 저거 나와야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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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진짜. 네, 고춧가루 뿌렸어요. 이대현은 고춧가루 파. 거기에 또 소뚜껑이 하면 모든 맛있잖아요.